안녕하세요.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갈렙 소망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한 구절만 참고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일컬을 만큼 성령의 역사, 즉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의 눈이 띄어지며 심지어 죽어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날의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미혼 여성의 몸으로 33살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40년간 외국 마귀, 천국 책을 가진 방문자, 쿠키 여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며 질병과 외로움, 홍수,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선교의 길을 걸어서 오늘날 중국 선교의 그 길을 여신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1912년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한 배 만추리에 올랐으나 이 고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 하늘나라로 떠난 후였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라티먼 선교사의 묘비에는 40년간 침례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하다 여전히 믿음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가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라티먼 선교사의 해외 선교 정신을 본받아 남침례교 연합 여성교회 WMU라고 하죠. 이것이 창설되었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기금을 마련하게 한 일환으로 라티문 크리스마스 국제선교원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 크리스마스 전에 한 주간 국제선교 주간으로 정해 세계 선교를 위해 국제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티문 국제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길일듯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문이 활짝 여셔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질병을 퇴치하여 복음을 듣는 많은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도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과 인류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첫째는 성결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고 소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는 줄로 압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위임하여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정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서께 세계가 복음화되어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정말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서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국제선교 주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함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하는 귀한 동역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